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얄궂은 날이 왔네요. 찬 가을 바람의 향기와 함께 어쩌면 끝, 어쩌면 연장선에 로맨스의 계절이 왔습니다. 민수가 그 친구가 아무래도 남자다운 면이 있어가지고 울었다고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인공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앉아. 왜 앉아야지? 사람들을 부르기 전에 뭐 좀 여쭤볼게요. 네. 민수를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요? 우리 김민수군 등장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김민수입니다. 진짜 김민수를 맞춰야 돼요? 원하는 왜 쓰냐? 쓰는 건데? 갈게. 민수 같은데요? 왜 똥꼬 지랄이야? 잠깐만. 너 청소 아니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민수! 들어와 주세요! 잠깐만. 우리 애기. 평소에 애기라고 치면 썼던 거요? 안 썼죠? 잠깐만, 이거 그냥 변태잖아. 야, 안 보이잖아. 오빠가 좀. 카메라 좀 가리잖아, 이제. 애기, 웃겨? 재밌어? 잠깐만. 민수의 가부장적인 스타일이었나요? 아니, 나를 왜 애기라고 불렀어요? 자, 세 번째 민수! 들어와 주세요! 아, 민수 왔니? 민수 왔어? 진짜 같은데? 진짜야, 이거는. 이거 담배 하나 피자. 잠깐만. 완아, 커피 좀. 커피 좀. 밥 좀. 완아. 고정 멘트야 이거? 아니. 자, 그럼 마지막 민수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민수 나와주세요. 그래, 원우야. 얘들아, 목마르지? 콜라 좋아. 이 새끼 갔잖아. 이 새끼 짭이다. 저 새끼 삽이다. 아, 이 새끼 봐라. 민수 형은 그런 거 따박따박 갖고 오지 않아. 민수 형? 아. 이제 네 명의 민수가 모였는데 지금 네 명의 민수가 나왔는데 누가 봐도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미도가 위미장을 찾을 수 있게 5초 아이컨택을 해서 진짜 민수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밥 싸주면 할게. 아야, 꼭 해야 돼? 뭐야? 5초 아이컨택 피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 1, 2, 3, 4. 우참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잘못 알았어. 다시 한 번. 이게 맞냐? 짜장면 귀를 놓치는 게? 아니, 진정하세요. 자, 다음 2번 민수 와주세요. 나 방송 몰라 나는. 평소에 더 아는데 뭐. 하나, 둘, 셋. 우리 애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여기 민수 두고 하자. 3번 민수. 지금 비주얼적으로는 가장 민수랑 가까운 거 같아요. 하나, 둘, 셋. 잠깐. 이게 뭐해? 마지막이라는 거 뭐야? 마지막 민수. 둘, 셋. 짬이네. 진짜 민수였으면 바로 키스 갈겼어. 아, 뭐래? 그러면은 이 중에서 누가 진짜 민수 같은지. 야, 형이 얘기하는데 쓰레빠르시고. 오빠가. 아이, 참 뭐야? 내놔봐. 오늘 이후로 우결이 끝나도 나는 이해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진짜 민수를 골라주세요. 만약에 실패하면은 아이컨택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헷갈리는데. 와, 4번. 본인이 진짜 민수인가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민수 같았던 3번 민수 누구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원구입니다.
와 진짜 깜빡스 왔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뮤즈 누구였죠? 진짜 믿기 어렵겠지만 멜로니 오빠가 진짜 이번에 누구였나요? 자 여러분 힘드셨죠? 안녕하세요 양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결 마지막 이렇게 다 모였는데 그동안 지켜봐온 입장에서 어땠는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역겨웠어요. 이 새끼가 역겨운 거 하나 찍지 않았어요? 아니 그 막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저 한 번 했죠. 진짜 부탁 하나 했어요. 전원 일기 부근 한 번도 없었어. 갑자기 부수해졌는데? 아 갑자기 되게 아 씨발 나만 해주지 이게 난 진짜 애까지 마 애까지 마 필요 여에 따라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 재원이나 어 그럼 괜찮아? 어 애만들기 왜 조용히 있어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 이후로 당신은 우결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 스트리머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빨리 취소할게. 아, 민수 씨 지금 앞으로 와. 아. 어, 카메라 밑으로 원래 손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장점과 단점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도록 합시다. 장점? 뭐야? 아, 내 진짜 씨바 야, 씨바 야. 장점. 예. 단점이 없다. 장점. 원한 게 없어.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원했는데 1822가 뭐 이런 정도 되는 단점은? 단점? 어? 니가 넣을 때 이런 거 안 돼요 담배 연습한다 이런 거 안 돼요 단점? 뭐 생각한 겸 질문 하나 돌려볼게요 네네 Q&A에서도 가장 많이 나와가지고 따로 뺐어요 둘이 있을 때 밥과 커피를 민수가 사나요? 그 질문이 제일 많았다고? 제일 많았어. 내 생각에 사. 사지. 거기 집에 갈 때 엠빵. 카페로 보내라. 어, 정상화 주면. 아니. 샀죠. 커피도 샀어요. 근데 저도 샀어요. 이게 왜 궁금해? 아니야. 이것도 궁금한 게 있어요. 방송 뒤에서의 모습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모습은 어땠는지. 키가 했나요? 했어? 왜 대답을 안 해? 뭐야? 아니 그니까 조수석에 타고 간 적이 있는데 차가 조금 이렇게 붙으면은 그냥 제가 옆에서 그랬으면 아 씨발 놀랬잖아 운전 중인데 너 내 옆에 안 보이지 일이 조금 개인적으로 둘 다 생겼었어 빙글빙글빙글 어 이거구나 와 똑같네 이제 메인 콘텐츠인 Q&A를 한번 이제 다음 베란 스프는 누구인가요? 은별이 그동안 와벨리지아 하느라 고생 많았고 2기 멤버 미도님 미리 환영합니다. 민수님 미도님한테 얼마 빌리셨나요? 말해도 돼요. 아 뭐야? 미미짱과 미도 진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게 있는지 네? 네?